날씨가 더워지면서 나무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서나무의 나무 모양인데 나무 모양이 참 우람하고 멋있죠. 커다란 나무가 아주 멋있는데 이 서나무의 특징은 바로 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보면은 이 줄기는 너무나 독특하게 생겨서 한 번만 보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줄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줄기를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으로 돼서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줄기가 울퉁불퉁하게 생겨 있는데 이 모양이 울퉁불퉁한 모양이 마치 보디빌딩으로 몸을 잘 가꾼 남성들의 근육질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근육질이 이렇게 비틀리면서 역동적으로 힘이 넘칠 것 같은 에너지가 넘칠 것 같은 그러한 나무 줄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이 이 서나무의 줄기를 양팔을 벌려서 껴안고 있으면은 이 에너지가 울퉁불퉁한 남성의 근육질을 닮은 이 근육질에서 사람들에게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에너지를 듬뿍 전해줄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바로 서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자작나무과의 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줄기에 있죠. 줄기를 보면 서나무의 줄기는 울퉁불퉁한 것이 마치 보디빌더들의 근육질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이 서나무의 줄기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서나무로부터 엄청나게 힘이 넘치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 서나무의 줄기를 잠시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 같은 나무가 바로 이 서나무입니다. 이 서나무는 줄기의 근육질이 특징이죠. 줄기의 근육질이 특징이기 때문에 줄기를 보고 있으면 에너지를 듬뿍 받을 것 같은 나무가 바로 서나무입니다. 이 줄기를 보면 줄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나무의 줄기가 마치 돌멩이처럼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 보디빌더들의 단단하게 단련된 몸매 근육질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여서 이 나무를 보고 있으면 보디빌더들의 근육이 연상이 됩니다. 연상이 되는데 이 나무의 줄기를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보디빌더들의 근육질의 힘줄처럼 보이죠. 힘줄처럼 보이면서 울퉁불퉁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쳤는데 이 나무의 줄기를 쭉 보고 있으면은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의 보고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듬뿍 전해질 듯한 그래서 힘이 넘치고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발달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나무가 바로 이 서나무입니다. 이 서나무는 키가 한 15m 정도까지 자라죠. 15m까지 자라는 큰 나무인데 이 서나무에 요 나무를 보면 요거 개서나무인데 개서나무를 보면 나무가 엄청 커 보이죠. 이렇게 커다란 큰키 나무인데 나무의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모양이 참 보기 좋은 나무가 개서나무인데 마찬가지로 서나무도 똑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서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4월 달에서 5월 달에 이러한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은 이렇게 잎과 꽃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죠. 4월 달에서 5월 달에 잎과 꽃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요것이 숙꽃 차례이고 요것이 암꽃 차례입니다. 그래서 숙꽃 차례는 작년에 있던 요 까만 가지에 달리게 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까만 가지에 숙꽃 차례가 달리고, 여기 암꽃 차례는 세 가지 새로 돋는 햇가지에 암꽃 차례가 달립니다. 그래서 암꽃과 숙꽃이 한 나무에 있는 암수 한 그루죠. 암수 한 그루이고, 요 숙꽃 차례를 보면은 숙꽃 차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5cm 정도 되는데, 암꽃 차례는 2에서 3cm로 암꽃 차례는 길이가 약간 짧습니다. 약간 짧은데, 제가 이걸 숙꽃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암꽃이라고 하지 않고 차례라는 말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숙꽃 차례, 암꽃 차례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례라고 한 것은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달린다. 그래서 요 숙꽃에는 보면은 요 숙꽃에는 여러 개의 숙꽃이 모여 달리는데, 요 숙꽃의 하나를 보면 요런 모습이죠. 요거 숙꽃, 요거 지금 숙꽃 하나가 아니라 요렇게 삼각형의 요런 뾰족한 삼각형의 포라고 하는 꽃사귀가 있는데, 한자로 이렇게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 꽃사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꽃사귀 하나에 숙꽃이 하나가 있고, 여기 꽃사귀 하나에 또 숙꽃이 하나가 있고, 여기 꽃사귀 하나에 숙꽃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숙꽃들이 꽃사귀 하나하나마다 모여서 여러 개의 숙꽃이 모여서 있다. 그래서 요 숙꽃을 우리들은 숙꽃이라고 하지 않고 숙꽃 차례라고 하고, 이러한 숙꽃 차례, 이러한 숙꽃 차례를 우리들은 꼬리꽃차례라고 하죠. 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꼬리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미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 꼬리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꽃차례에 한 개의 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이 많이 모여서, 이러한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이러한 숙꽃차례, 꼬리꽃차례에 숙꽃차례를 이루게 되고, 암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암꽃이 모여서 이러한 암꽃 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암꽃 요 한 개를 또 자세히 뜯어보면은 요런 모습이 되죠. 요런 모습이 되는데, 이러한 암꽃은 이러한 포, 여기에서 말했던 요 꽃사귀라고 하는 포, 꽃사귀라고 했던 요 포가 꽃사귀인데, 요 꽃사귀라고 했던 것이 요 암꽃에서는 이렇게 길게 보이고, 요 꽃사귀의 끝에는 길다란 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숙꽃에서 제가 빠뜨리고 갔는데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숙꽃의 여기에 요거 한 개가 바로 수술대 끝에 달려있는 꽃밥이죠. 꽃밥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숙꽃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요 수술대 끝에 달려있는 꽃밥의 끝에는 이렇게 길다란 털이 많이 있습니다. 길다란 털이 많이 있고, 꽃사귀에는 털이 없습니다. 꽃사귀에는 털이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암꽃 차례의 꽃사귀에는 보면은 꽃사귀 끝에 털이, 길다란 털이, 하얀색의 길다란 털이 많이 달려 있고, 요 암꽃 하나에는 여기 암술이 이렇게 보이는데, 암술이 네 개가 보이죠. 네 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꽃사귀 안에 꽃이 두 송이가 들어있고, 암술이 두 개가 암꽃 하나, 여기도 암술이 두 개가 암꽃 하나에서 여기 꽃사귀 안에 두 개의 꽃이 달린다. 꽃이 두 송이씩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나무의 암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암꽃은 나중에 열매로 바뀌게 되겠죠. 이 숙꽃은 나중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지만, 암꽃은 끝까지 남아서 열매로 바뀌게 되는데, 이 열매의 모습을 보면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한자로 과수라고 하고, 과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이삭이라고 합니다. 열매 이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열매 이삭의 길이가
4에서 8cm 정도 되는데 요게 요 한 개, 요 한 개를 자세히 뜯어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되는데 요 한 개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요러한 포를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이렇게 요러한 포가 꽃사계라고 했는데 요 꽃사계 한자로는 이렇게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사계라고 해서 이러한 꽃사계가 있었는데 요 꽃사계는 열매가 되면 요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과포라고 합니다. 꽃에서는 그냥 포라고 했지만 열매가 되면 과일의 포다 해서 과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싸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싸개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가 맞붙어 있게 되는데 이 열매싸개 하나를 보면은 재밌죠. 아주 재미있는 것이 여기 열매싸개 가운데 이렇게 중심축이 있는데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은 서로 대칭이 되지 못하고 비대칭 상태입니다. 비대칭 상태로 이쪽에는 보면 톱니가 커다란 톱니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는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로 갈라진 톱니가 있고 이쪽에는 톱니가 하나밖에 없는데 톱니의 끝부분이 다시 얕게 갈라지는 얕은 톱니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깊이 갈라진 톱니가 세 개가 나타난다 해서 비대칭 상태, 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비대칭이다. 서로 비대칭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열매싸개, 요것을 열매싸개라고 했는데 요 초록색 부분이 열매싸개인데 열매싸개는 요쪽에도 톱니가 있고 요쪽에도 톱니가 있는데 열매싸개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 0점에서 1cm, 2cm입니다. 그래서 이 서나무는 열매싸개의 길이가 10에서 18mm인데 비해서 여기 보면 당개서나무는 20에서 32mm, 또 개서는 17에서 22mm. 그래서 서나무에 비해서 개서나무 종류들은 요 길이가 훨씬 더 길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서나무와 개자가 들어가는 개서나무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개서나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개서나무 보면은 다시 여기서 여기에서 요거 서나무죠. 요거 서나무에서 열매싸개의 길이가 0점에서 2cm가 안 되는 18mm, 최고 18mm까지가 서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개서나무는 길이가 2cm가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서 이렇게 길이가 개서나무는 17에서 22mm까지 나온다.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개서나무. 요 당개서나무는 서나무 앞에 개자가 붙고 다시 당자가 붙은 당개서나무는 요 길이가 자그마치 32mm까지 된다. 여기 0점에서부터 1cm, 2cm, 3cm 보다가 더 크다. 그래서 당개서나무는 32mm까지 되는데 서나무는 18mm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서나무와 개서나무나 당서나무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나무는 잎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서나무는 잎의 끝이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나무인데 개자가 빠진 서나무는 잎을 보면 이렇게 잎이 가다가 요 부분에서 갑자기 뾰족해집니다. 갑자기 뾰족해져서 길게 이렇게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이렇게 요 부분에서만 꼬리처럼 길게 끝부분만 뾰족해진다. 이것이 바로
서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게서나무는 그 끝에 부분이 잎 끝에 부분이 길게 뾰족해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 동그스름한 잎의 모습이 거의 타원형에 가깝다. 이것이 서나무 앞에 게자를 붙여주고 단게서나무도 서나무에 비해서 게자가 붙었기 때문에 끝이 꼬리처럼 뾰족해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잎의 모양으로도 서나무와 게서나무와 단게서나무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나무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서나무는 이 줄기의 모습이 울퉁불퉁하고 남성의 미를 나타내고 있죠. 남성의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한 힘이 넘치는 에너지를 전해줄 듯한 이러한 힘이 넘치는 근육질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줄기를 보고 있으면 이 줄기를 마음을 안정시키고 보고 있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은 이 나무로부터 서나무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나도 힘이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나무가 바로 서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